근데 이제 핵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에?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.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는 일단 제외되는 게 도쿄가 제외됩니다. 이미 폭격돼 있는 곳에 떨어뜨리면 성과가 보이겠어요? 안 보이죠. 아니죠. 멀쩡한데 단 한 번도 폭격받은 적이 없는 곳에 떨어져야 이게 성과로 보이니. 그리고 도쿄에 떨어지면 이제 일왕이 죽잖아요. 그랬을 때 일본인들 어떤 집단 멘탈 붕괴. 이것도 이제 한 요인이었겠죠. 도쿄 제외. 그래갖고 딱 안으로 올라온 게 어디냐면 히로시마입니다, 첫 번째. 네. 히로시마는 군수산업도 많고 한 번도 폭격당한 적이 없으니까 성과 내기도 좋고 이제 히로시마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바로 에놀라 게이오가 여기는 원자폭탄 리틀 보이를 싣고 떠나고 그 뒤에 비행기 두 대가 같이 가요. 거기 이제 촬영하려고. 아, 떨어졌다는 걸 확인해. 아, 이거 찍으려고. 우리가 그래서 본 영상이 그 분들이 찍은 거구나. 제일 뒤에 쫓아오던 비행기예요. 당시 비행기 조종사하고 부대원들이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. 네. 다 뭐 이렇게 이러고 활짝 웃고 있어요. 그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?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그들은 몰랐어요. 모르니까. 부대장만 알았어요. 비밀이었구나. 뭐 센 폭탄이겠지. 좀 화력이 센가 보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제 감이 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. 마지막 조립한 사람이 몰몽교도예요. 근데 이 사람이 플러그를 바꿔 끼려고 그랬대요. 왜요? 안 터지게요? 불발로 만들어버려. 이게 바뀌어졌으면 역사가 또 바뀌죠. 그러니까. 네, 도저히 뭐 양심 이상 안 되겠다.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조립을 하고 그때 히로시마 전경이 뚜렷하게 보였어요. 당시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었다, 일본인들이. 네.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. 뺑 하고 울린 거예요. 뭐 떴으니까. 떴으니까. 그런데 사이렌이 갑자기 멈춥니다. 왜요? 보니까 몇 대 안 되거든. 아주 정찰기네. 일본은. 이거 정찰이에요. 그래서 이 공습을 해제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보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대형까지 기억을 할 정도로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. 가까이 있었구나. 네. 500m니까. 거기서 세상을 바꾸는 리틀보이가 떨어지고